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거의 편집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아래의 계좌각 부분인데, 계좌각은 바로 이렇게 닭 다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계좌각이라고 합니다. 정자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정자를 둘러싸고 있는 아랫부분에 울타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아래 부분, 요걸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먼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편집해 놓은 것들은 일단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전부 이렇게 위에 이제 편집이 아직 안된 것은 위에 화엽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돌란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 지우고 아래에 있는 이 지방, 이 부분, 이 지방부터 편집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강좌, 두 강좌, 세 강좌, 네 강좌, 아마 네 강좌나 다섯 강좌 앞에 또 계단이 남았군요. 계단까지 하면 계단도 일단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계단이 제법 시간이, 계단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렇게 우선 맨 위를 먼저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요 앞부분은 밑 아래로 그대로 내려오셔서, X축으로 편집할 수 있는 제일 앞부분에다 먼저 편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먼저 줄자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단축키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지방이 폭이 33치입니다. 그래서 3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고, 그다음에 이 각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 각을 만들어 내시고, 그다음에 쪽편도 여기에서 이 각대로 서로 이어져야 되겠죠. 요 각으로. 자, 이제 라인 도구로 바꾸시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어나가십니다. 이렇게 의시고 밀고 끌기 도구로 바꾸신 후에 이걸 위로 당겨서 높이는 25입니다. 25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고 다시 줄자 도구로 바꾸시고 이 부분에서 이 앞쪽 안쪽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쪽으로부터 10.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7. 예, 라인 도구로 바꾸시고 여기서 클릭하셔서 여기까지, 그리고 또 여기서 다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밀고 끌기 도구로 요 가운데 부분, 포인트는 요 화살표 끝을 알았죠. 거기서 클릭 아래로 살짝 당겨주시고 5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즉, 오픈이 내려가는 거죠. 자, 이제 트리플 클릭을 하시고, 그룹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회전 도구를 이용해서 이 중심점에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약간 이동하시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 놓으시고, 마우스 클릭, 60도를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곱하기 5하고 엔터를 쳐서 아래쪽 지방을 완성을 시켜 놓습니다. 이제 이쪽 편에 앞부분에는 계단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편집에 들어가서 일단 안내선을 모두 삭제하고 스페이스바로다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클릭해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계단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단이 들어가면 계단 사이에 이 지방은 이렇게 잘라내야 되겠죠. 그때 가서 잘라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계좌각을 붙일 때, 여기에 이 코너에 붙는 것과 중심에 세 개가 더 붙고, 이렇게 해서 계좌각이 붙습니다. 그리고 계좌각, 위에 이 화엽이 붙고, 화엽 위에 마지막 돌란대가 붙으면 편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계좌각을 만드는 것이 지금 시간상 100MB가 넘을 것 같으니까 계좌각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